100페이지부터 이제 물권법 강론에서 점유권이 나오죠.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단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이 개념인데.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 점유권과 사실상 지배가 불일치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관념안이라고 하고, 첫 번째, 뭐가 있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죠? 점유보조자죠. 일단, 점유보조자는 점원이나 알바상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요. 내용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노총권, 점유보호청구권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점유보조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뭐가 될수 있어요?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와이프는 뭐가 아니죠?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따라서 처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를 말하고, 간접 점유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효과는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으니까 첫째, 물권적 청구권에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때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한다 했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소유권, 점유보호청구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권소유권 할때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만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임대인인 갑은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다. 주의하실 것은, 직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된다라는 말은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한다. 아까 질문이 나왔었죠? 그것까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뭐죠? 상속인이죠. 점유권도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을 때 둘과의 관계고요.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하고요. 임차권자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자라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는 점이고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줘야 되겠어요? 지급해줘야 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존재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요.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느냐?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비용은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되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 필요비에 대해서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회복자는 지출한 비용이나 또는 같이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거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요 유익비와 필요비를 뒤바꿔서 지문으로 참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의 추정이죠. 일단 점유라고 있으면 점유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정을 받습니다. 첫째, 자주점임이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임이 뭐가 되죠? 추정이 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는 추정되지 않냐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인데 첫째, 자주와 타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고 임대차면 빌렸다면 뭐죠? 타주점유고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유고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유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점유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할 것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럼 저 보자 말이죠. 자,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서 요 시점에서 반환을 하게 되면 일단 패소 판결하는 시점에서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패소 판결 시부터 자주에서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고요. 조심할 것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 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보죠. 1번.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요.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죠.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거겠죠.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에게 선이 무과실로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1번.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패소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재기 시부터죠. 3번.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은 선이면 족하고 본권이 있음을 오실 만한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이기 위해서는 잘못 믿을 만한 오실할 만한 근거를 요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5점. 다시 말하면 20년간 점유라면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20년간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요. 시작한 사람은 갑이고 현재 의리하고 있더라도 이 점유 계속의 추정은 여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 인정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물건 중에 동산이 하나죠.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3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2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겠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점유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쇄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 제기 시부터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 줘야 돼요? 소 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 줘야 되므로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4번입니다. 다음 점유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자는 다시 점유소를 제기할 수 없다. X입니다. 본권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의 권리거든요. 따라서 본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더라도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죠. 2번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 관한 침탈 또는 방해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그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은 직접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거의 안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2번 지문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3번 점유보조자도 선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라는 말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4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의 승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물의 현실 승계 없이는 점유권의 양도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간이 인도도 인정이 되고요. 목적물 반환 충고 양도도 인정이 되고 점유 계정도 인정이 되죠. 5번 상속인이나 점유권의 승계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X죠.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승계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기본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일단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첫 번째 취득시효가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됩니다. 첫째,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뭘 갖는 건 아니죠?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를 소급해서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이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정에게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보죠. 5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문제와 연결돼 보면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따라서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을은 갑에 대한 시효취득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2번. 위에 이래서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 질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했어요. 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고 점유율을 상실한 때부터 몇 년이 지나야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죠? 10년 지나야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점유율을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점유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될 뿐이지 등기청구권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을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죠? 근데 5번입니다. 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병에게 정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병은 수용당하면 뭘 받게 돼요? 보상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병을 만나서 땅 대신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5번. 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시효 취득 기간 만료로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 행사했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보상금에 관한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권리를 주장한 바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번 등기부 취득 시효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은 선이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첫째, 10년 내내 선임 무과실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 시에만 시작할 때만 선임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등기에 대해서도 뭘 필요 없어요? 선임 무과실일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임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는데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죠? 후보전 등기죠.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요 선보전 등기에 유효하고 후보전 등기는 무효인데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요 10년 꼭 한 사람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 명의자와 합산해서 등기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6번. 등기부 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전자의 등기는 적법한 유효인 등기일 필요는 없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말하고요. 2번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뒤에 격려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 취득 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 3번. 등기부 취득 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입증하죠. 4번.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점유자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무과실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5번. 선의 무과실 및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는데 선의 무과실은 언제입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충분하고 시효 기간 내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7번이죠.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무주물이라는 이유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1번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등기부 취득 시 하려면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거죠. 무과실이 아니죠. 그럼 무과실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으니까 매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아, 1번이 답이죠. 그죠? 부동산은 뭐가 아닙니까? 선점의 대상이 아니고요. 동산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점할 수 있죠. 3번. 부합한 동산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자,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같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니까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입니다. 자, 매장물은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에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고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타인의 토지죠. 남의 땅에서 발견한 게 매장물을 발견한 거라면 그때는 땅 주인하고 발견자가 반씩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 판 권리의 개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됐죠. 따라서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총의 가장 주된 특징인데 지분이 없죠. 따라서 총유에서는 공유 합유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네요. 2번 공유자 합유자 모두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에 관한 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같습니다. 3번 공유에서는 합유와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맞죠? 공유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4번 목적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나 공유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목적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5번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는 합의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합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9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을 일단 추정하고요. 2번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요. 3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공유자는 공유자 가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다만 특약으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5년을 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넘겨보시면 용익물권이 나오죠.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